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검찰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사 탄핵한다. 그리고 이제 법사위에서 청문을 진행한다. 이러니까 검찰들이 이제 반발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말을 맞으면서 잠잠했는데 다시 또 검찰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그 일반 아주 평검사입니다. 젊은 평검사인데요. 자, 이 평검사 얘기가 아니 검사가 사건을 수임받으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는 정치적 사건을 수사받으면 수사하면 결국은 탄핵을 이 탄핵을 예약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예.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검찰을 무능한 검찰 기관으로 검찰로 만드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요렇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참 한심스러워야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검사는 말이죠. 예, 지금 이제 김석순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석순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요. 지금 이제 내부망에 올렸어요. 의정부지검에 있는 형사 3부 평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 작전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수원지검에서 말이죠. 이 법카 이 배임죄 요거를 수사하고 있는데 이재명이하고 김혜경한테 나와라 소환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한 차례의 이 소환 통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줄줄이 소환할 예정으로 있다. 자, 그리고 이원석에는 말이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구속하려면 또 절차적으로 많이 복잡하니까 1차적으로 우선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제 기소하는 방법에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기소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기소하는 방안이 있는데 어떻게 됐거나 이제는 일단 기소에 더 방점이 주어지고요. 기소한 다음에 공소유지를 제대로 해가지고 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하도록 검찰의 작전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원석의 작전이 달라지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원석 지금 검찰총장이 말이죠. 이제 9월 15일 날 그만두게 되니까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원석의 심경 변화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서부터 이원석이가 말이죠. 예, 이제 한동훈이하고 이 페어가 돼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는데 이제 방점이 주어졌는데 이거 뭐 벌써 5월달 지났죠. 5월까지 이제 수하겠다는데 6월 지났죠. 7월도 뭐 이제 벌써 중순으로 넘어가니까 뭐 7월도 실질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그런 틈이 없죠.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이가 탄핵 특검에서 검찰이 완전히 불이 났는데 여기다가 김건희 여사 수사하겠다고 조사하겠다고 부를 리가 있겠어요? 그 정도로 무능하고 무식하지는 않겠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총장의 작전이 이렇게 이제 싹 다 바뀌어서 내 손으로 말이죠. 지금 이원석 총장이 주변에 그러고 다니나 내 손으로 이재명이 하나는 반드시 구속시키겠다. 다만 문제는 여러 가지 사정상 내 손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고 다음 이제 후임 총장한테 넘기고 이재명 사건만큼은 내가 깔끔히 정리하겠다. 이러한 심경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이제 검찰발 뉴스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말이죠. 예, 시간이 되면은 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뉴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말이죠.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 홍준표가 말이죠. 지금 이제 갑자기 청년의 꿈이라고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청년들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지금 이제 미국 선거를 보니까 이거 나이가 좀 걱정이 된다. 왜? 바이든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나이가 많아갖고 너무 연로해가지고 이번에 트럼프한테 형편없는 토론에서 형편없는 망신을 당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거 바이든 바꾸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데 바이든만큼은 무슨 소리냐? 나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말이죠. 바이든 때문에 다음 이제 선거 때 이 걱정이 매우 된다. 야당의 공격. 예,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올해가 82세예요. 예, 그리고 홍준표는 54년생인데 그러니까 다른 그 지금 이제 이 차기 후보 군 중에서는 좀 나이가 많은 편이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지금부터 건강하다는 이미지를 구축해서 꼭 차기 선거에 돌파해달라. 예, 홍준표 대통령 보는 게 꿈이다. 이렇게 입장을 올렸어요. 이 청년이. 그러니까 이 홍준표가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다. 아직 쓸만하다. 바이든보다 10년 이상 젊다. 이렇게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푸틴과 김정은이 찍은 사진이 지금 언론에 아주 이제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자, 요걸 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하고 뭐 맥주 마시는 거, 뭐 또 미인들에게 둘러싸이는 거 등등. 보니까 이게 실제 장면이 아니고 AI가 처리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자, 요걸 보십시오. 자, 이거 배 타고, 예, 배 타고 이제 이게 평양일 리가 없잖아요. 이게 뭐 이 베네치아 같아요, 베네치아. 자, 여기 이런 사진이 있는가 하면, 예, 또 이건 이제 미인들이야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왜냐면 남남풍녀라고 하잖아요. 자, 요런 사진이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맥주 파티 하는 거. 예,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회전목마 타는, 예, 요런 게 또 올라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진짜 푸틴하고 김정은이의 사진이 아니라 요것은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AI가 기가 막히게 사진을 잘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합성을 통해서 이런 불상사 이런 것들도 사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요 푸틴의 김정은의 이 사진이 회자가 되고 있지만 요거는 AI가 합성한 사진이다. 요거를 이제 참고로 그 정도로 이번 이제 이 푸틴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이 성공했다. 이런 이제 홍보 차원에서 이런 게 지금 돌고 있는데 요것도 북한 공작 기관에서 돌리는 사진일 합성해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이제 북한하고 이제 김정은하고 그다음에 푸틴이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작년 9월에 두 사람의 정상회담에서도 우크라이나 파병을 강력하게 푸틴이 요구했는데 자,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포탄 요거는 러시아에 다 주겠는데 요 파병에 대해서는 김정은이가 직접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성윤이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성윤이가 말이죠. 이 박상룡 부부장 검사. 이 박상룡 부부장 검사가 2019년도 1월 8일 저녁 6시에 울산지검에서 30여 명 검사들이 모여서 회식을 했는데, 그날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다가 설사 형태의 대변을 팔러갖고 공용물을 손상했다. 요것이 탄핵 사유 중에 하나로 적시가 되는데, 기여한 1등 장본인이 바로 이성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검찰 그리고 법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성윤이 요때는 이성윤이가 이 법무부의 요직인 검찰 국장 자리를 하고 앉아 있을 텐데 요 실체를 모를 리가 없다 이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검찰 국장이니까요. 예. 다 할 텐데 이렇게 엉터리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느냐. 자,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정치색으로 정치적으로 이 자기 후배들 갖다가 목을 쪼으려고 했어야 되겠느냐. 자,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난리가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상룡 부부장 검사가 고소 조치까지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검찰들이 이제 이 반란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성윤이가 이거를 맨 먼저 얘기한 것은 지난 6월 14일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실명을 얘기하지 않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가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 수사 중에 엉뚱한 수사관을 압수수색했다. 요렇게 해서 사실상은 이게 박상룡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게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일 후에 17일날 6월 17일날 서영교가 이걸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박상룡 검사야 요렇게 실명을 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나오니까 또 이성윤이가 똑같이 17일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요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파만파로 커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성윤이하고 서영교가 말이죠. 꼬리를 바짝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이제 꼬리를 바짝 내리고 있어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아니면 말고식이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검사 탄핵한다. 그러니까 이 고민정리하고 또 누구죠? 이 장경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냥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부르자는 거 얘기를 했을 뿐이야. 본회의로 바로 안 넘겼잖아. 법사위에서 얘기를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꼬리를 내는 거하고 똑같이 요 파장이 커지니까 지금 갑자기 서영기도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성윤이도
꼬리를 팍팍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용교 같은 취지는요, 진실을 밝혀보자는 취지였었고 그냥 험한 이야기라고만 했을지 대면 소동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성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박상용 검사의 실명을 직접적으로는 거론하지 않았잖아. 예, 그리고 그냥 어떤 검사 이렇게만 얘기했어. 이러면서 도망가기가 바쁘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말이죠.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 지금 이제 이 그 학계에서, 그리고 이제 검찰 내부에서, 야, 이거 파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징계 중에서도 가장 큰 징계인데 이 정도로 자기 후배 검사들 갖다가 막무가내로 몰아붙일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8명을 지금 이제 탄핵을 당한 박상용 검사가 말이죠. 이성윤과 서영교, 최강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조치했어요.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경찰에서 빨리빨리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의정부 지검의 김석순 검사가 그냥 평관사입니다. 내부망에 말이죠. A4 용지 20장짜리의 비판문을 올려놨습니다. 자, 김석순 의정부지검 형사 3부 검사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참 어마어마한 또 이것도 말이죠. 이 검찰의 이 그 내부 분위기를 전달하는 그런 이제 입장문이 되겠는데요. 자, 이걸 보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치적인 사건 수사하는 거, 이거 요즘은 우리 검사들이 다 싫어한다. 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탄핵 소추를 예약해 놓은 상태밖에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럴 바에는 그냥 검찰 자체를 무능한 기관으로 차라리 만들어 놔라. 그래야 저희들 죄를 못 찾아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 정도가 되면 이 검찰들의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할 맛이 안 난다. 이 얘기를 단적으로 입증해 주는 얘기가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4용지 20매짜리인데 이거를 압축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평범한 검사들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수사는 정치적 사건 수사다. 맡으면 해야 하기 때문에 할 뿐인데 이제는 정치적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판사가 언제든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고 국회에서 추국을 당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정치적 사건을 수사한 순간 탄핵소추를 예약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검사들이 하는 생각은 대한민국 국민과 비슷하다. 그러면서 집 문제, 자녀 문제, 부모님 봉양, 늘어가는 마이너스 대출, 올려줘야 하는 전세금, 다음 인지는 어디로 갈 것인가, 순직하지 않으려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이 머릿속에 있을 뿐이다. 자, 그러면서 검사도 하루하루 사건을 처리하는 봉급날이 기다려지는 그냥 공무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가장 어렵고 난해한 게 정치적 사건 이름을 지금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커리어 빌딩에 좋은 것 아니냐, 영전의 길이 열린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실제로는 배당받으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검사의 숙명이다. 자, 숙명이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검사들은 이런 정치적 사건을 이름을 떨치고 영달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 그죠? 어려운 사건인 능력 있는 검사에게 맡기는 것이고, 맡으면 해야 하기 때문에 할 뿐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가장 부담스러운 일은 내가 수사하는 사건이 정쟁이란 소용돌이의 한 복판에 있다는 점이고, 이 사건을 하면 이쪽에서 정치적 수사를 한다고 하고, 저 사건을 하면 저쪽에서 정치적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검사 이름을 정치인 중 누군가가 똑똑히 기억한다는 것이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김 검사는요, 과거에는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검사 개개인이 표적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번 탄핵으로 사태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검사 탄핵 소추에서 문제된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언제 어느 지위에서 참여했는지 또 몇 년이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됐고, 다음에는 평검사도 평판사도 탄핵 대상에 포함될지 모른다. 앞으로는 정치적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 그 검사는 탄핵 소추를 예약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럴 거면 정치적 사건의 수사와 소추, 재판을 전담하는 기관을 따로 만드는 것이 어떤가, 또는 매우 어렵고 힘든 사건을 수사할 역량이 없도록 검사 개개인이 무능해지거나 기관 즉 검찰 자체가 무능한 기관이 되는 방법도 있다.
예, 요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게 이제 5일날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요때요, 이 검찰총장은요, 이 민주당의 탄핵은 검사에게 보복을 가려고 압박을 넣는 것이다.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다. 이런 입장을 내보인 바 있어요. 예. 내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는 입법권을 남용한 직권 남용, 그리고 허위사실을 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이러한 강한 반감을 내보인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직권 남용, 그리고 이제 허위사실에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러다 보니까 맨 먼저 칼을 뺀 사람이 이제 박상륜 부부장 검사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이죠. 다른 4명도 이런 유사한 이런 예, 이 소 제기가 예상이 된다. 이게 이제 법조계에서 전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이 법률적인 투쟁에 나섰다. 예, 단순하게 성명이나 입장문, 또 이 내부망에 의견을 올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액션 플랜의 플랜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게 전부 다 이원석 총장의 강력한 입장 표명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원석 총장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 또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자, 이원석 총장의 이런 급격한 신경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이제 9월 15일 날 떠나잖아요. 이 9월 15일 날 떠나니까 이제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지금 이재명이가 특검, 그리고 탄핵을 하면서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과는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게 법조계 그리고 언론계의 중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심경이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요. 이재명 하나만큼은 내가 내 손으로 전부 싹 구속치고 떠나겠다. 다만 문재인은 다음 총장으로 넘긴다. 이런 얘기를 측근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급격한 이원석의 심경 변화의 이 배경 요인으로는요, 우선요, 이번에 민주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정도로 무리하게 지금 검찰 탄핵, 검사 탄핵과 이 검찰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민주당의 특검 그리고 탄핵 작전이 국민들에게 등을 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원석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 직권 남용과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이제 다섯 가지의 이제 방탄 탄핵, 우연 탄핵, 위법 탄핵, 방탄 탄핵 등등요. 예, 사법 방해 탄핵, 이런 그 성격 정의죠. 이런 컨셉, 이런 프레임,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검찰 내부는 물론이고요. 우리 법조계, 그 다음에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예, 이 민주당의 이러한 무모한 예, 작전을 내서 이 이원석 총장이 본연의 검찰총장으로서의 뭐라 그럴까, 입지, 그러죠? 그런 이제 검찰 그 수사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보여줄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정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쪽으로 이제 그동안에도 이제 그런 선이 많았잖아요. 지역이 호남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는 걸 보면은 민주당 쪽으로 줄 서서 뭔가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원석이가 이제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 탄핵 특검 때문에 이제 민주당과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됐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권은 앞으로도 3년이나 남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년이나 남았는데 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전에부터 이제 친윤 세력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원석, 그 다음에 한동훈이었잖아요. 이원석하고 한동훈은 연수원 있을 때 같은 룸메이트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룸메이트. 자, 그래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밖에 또 없다는 것이 예, 당면한 현실적 측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말이죠. 이번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꼬리를 내리는 지금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께 저도 보도드렸죠. 고민정, 장경태 이런 사람들이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심경의 변화, 그리고 이재명은 꼭 집어넣는다. 예,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기소 조치를 해야 되냐, 재판에 넘겨야 되는데, 구속영장을 치면서까지 재판에 넘기려고 보니까 이게 불체부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 시간이 걸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무조건이라기보다도 빠르게 일단 재판에 넘겨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한다. 요렇게 작전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경의 변화에 따른 이 구속 작전의 변화까지도 지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에서 읽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요것이 말이죠. 이 언론계에서 나오는, 그리고 주변 인물들 사이에서
그리고 법 쪽에서 나오는 지금 이원석이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의 작전이라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원석이가 얘기하는 대로 지금 이제 줄줄이 소환. 여러분께 말씀을 이미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1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가 있는 법과 의혹. 그 다음에는 이제 정자동 호텔 사건도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 이제는 타이밍만 남았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성태가 다 부러져 낀 이재명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 그 다음에 대장동 428억 약정술 제1저수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이 김만배하고 권순일과의 재판 거래 의혹. 현재 검찰이 이재명을 좋을 수 있는 5개 카드를 가지고 이제 이원석이가 임기 말까지 제대로 화끈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앞으로 줄줄이 소환이고요. 이재명의 법정 구속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의 심야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